태국 남부의 녹색 지붕이라고도 불리는 카오루엉은 거대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려 해발 1835m 높이입니다. 강수량이 풍부해 하천과 폭포가 발달했는데요. 키리왕 마을은 카오루엉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중에서도 물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주민들보다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 찾아오는 관광객이 더 많습니다. 나쿤시 탐마라세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아, 마침 출출했는데 여기 제크루시 있네요. 두리안하고 조금 비슷한 맛도 나거든요. 사와디카. 니아라이. 짜파다. 아, 짜파다. 짜파다. 짬바다는 태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잭프루트의 한 종류입니다. 짬바다, 짬다이. 대와 맵소다. 캉나야. 냐, 메다. 김메다이. 메다이. 냐, 김다이 탕 메드. 태국에서 짬바다라고 부르는 이 잭프루트는 원래 이렇게 생과일일 때는 씨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름에 잘 튀기고 나면 씨까지 먹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맛이 살아난다고 해요. 생과만 손질해서 팔기도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주로 튀겨서 먹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쫄깃한 식감인데요. 튀기면 부드럽고 단맛이 진해집니다. 약간 두리안하고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안에 우리 밤하고 비슷한 밤톨 같은 씨앗도 들어있거든요. 국감도 너무 좋고 약간 홍시 같은 달콤함도 있어요. 와. 먹다 보면 중독되는 맛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말레이 반도처럼 말입니다. 카오루엉 위쪽에 더 가까운 키리왕 마을로 올라가 보는데요. 사와디캅. 마냥 나이강캅. 디니 키리왕 시니 미 아랄방. 디아만 미 티타잔 티자 좀유 디자 파베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선뜻 나서줄 정도로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큽니다. 주민들은 두리안이나 망고스틴을 주로 재배하는데요. 10월은 수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나무에서 갓 딴 망고스틴은 싱싱함 그 자체입니다. 망고스틴. 와. 이 망고스틴이 자연에서 방금 딴 건데 저는 사실 망고스틴 정말 좋아하지만 도시에서 비싼 돈 주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지역에서 정말 나무에서 갓 딴 망고스틴을 받으니까 아, 진짜 부자 된 기분이에요. 네, 디르봉 디니 망고 나로이 나. 롱 탄 두고 다이. 아, 오케이 오케이. I try. 와. 생김새는 육종 마늘을 연상케 하지만 꿀처럼 달콤합니다. 과일의 여왕답게 달콤함이 입안에서 출렁입니다. 너무 달아요. 와, 꿀물인가 싶을 정도로. 알로이. 알로이 마. 알로이. 너무 맛있어요. 알로이, 알로이. 알로이. 그나저나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물고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더니 평범한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사와디카. 사와디카. 감사합니다. 특별한 물고기라도 키우고 있는 걸까요? 집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갑니다. 와, 이게 뭐야? 처음엔 물 색깔이 너무 까매서 바닥에 검은 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부 물고기였는데요. 심지어 누가 일부러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계곡을 따라 물고기가 자유롭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딱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무슨 양식장인 줄 알았는데 자연적으로 모여든 물고기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여기에 계속 산대요. 물고기의 정체는 마시르입니다. 열대 지역에서 사는 잉어과의 민물고기입니다. 너무 얇아, 만 오케이 가난. 롱 잡 두네. 오. 오. 오, 진짜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는데 정말 손만 닿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잘 안 잡혀요. 아이씨야. 마시르는 환경에 민감한 편입니다. 마시르가 산다면 수질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물고기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을. 그만큼 키리왕이 살기 좋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아, 고기 잡다가 진이 다 빠졌는데 너무 물반 고기반이라서 진짜 쉽게 손에 잡힐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요. 더 보여줄 것이 있다는 수태씨를 따라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자랑 폭포가 있습니다. 이름이 남뚝 소이다우라고 하는데 별이 떨어지는 폭포라고 해요. 폭포의 청량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물이 흘러 특별한 물고기들을 부르고 주민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관광객의 추억도 품어줍니다. 와, 시원해. 멍게 봐봐. 고자이 마이. 군딘, 루자 뭐 군딘이나 군딘 음에 루자나. 와, 이 시원한 물소리만 들어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름다운 자연과 친절한 마음이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낙홍시 탐마란.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모습 그대로 간직되길 바랍니다.